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생각보다 비가 많이 내려요. 다들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 그러셔야 되겠어요. 오늘도 일상, 손님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2근무지로 왔거든요. 김밥 배달하고 간식을 드시는 곳에 김밥을 배달하고 라면도 배달하고 빵우유도 배달하고 그러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제2근무지에 왔어요. 신나고 재미나고 비만 안 오면 손님 좀 있을 건데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오늘 조금 조용합니다. 그건 충분하신가? 어디 가실 거라? 동산? 잘 가시옹. 네. 아이고, 아이고. 고구마. 저희 GSN은 군고구마를 팔거든요. 근데 군고구마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GS에 딱 군고구마 하나만 주고 군고구마를 한번 드셔로 와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군고구마를 팔고 있거든요. 한개 2,000원. 군고구마를 사시면 행사를 하나? 잠시만요. 이번 달에는 하지 않군요. 군고구마를 사면 지난달에는 행사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그냥 고구마만 맛있게 드시는 걸로. 요 군고구마가 2,000원 합니다. 딱 끈따끈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GS에 저는 사실 그 폐기가 나기는 하는데 그 정육, 그러니까는 육가공. 정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같은 게 들어와요. 근데 상당히 맛이 괜찮아요. 근데 팔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팔리진 않은데 제가 사실 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언젠가는 찾으시는 분이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고기를 재서 파는 고기가 이게 가격도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제육볶음으로 된 돼지고기인데, 요거는 지금 5,900원. 5,900원에 사실 수 있는 제육볶음. 맛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돼지 양념되어 있는 불고기인데요. 요거는 4,500원에 한 팩. 근데 행사하면 어떨 때는 원 플러스 원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4,500원에 이 정도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만 원이면은 이두 팩을 사신단 말이에요. 양은 몇 그램 정도 되냐면 400g, 400g에 두 팩에 만원 정도면 이거 사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는 팔리진 않아요. 저희가 또 공단 지역이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팔리지는 않는데 제가 폐기가 나더라도 항상 지금 이 라인은 넣고 있거든요. 소고기까지. 근데 편의점에 이 고기들이 정육 이쪽이 결코 신선도가 뒤지지 않는다는 거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드셔보십시오. 저희 가게에 오시면 고기가 항상 있어요. 제가 폐기나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계산을 또 해봐야 되지요. 저희 집에 맛있는 제가 싼 김밥이 있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지? 그래, 소문 좀 내줘야 돼. 이거는 일반 김밥과 달라. 그죠? 그렇지, 그렇지. 8가지가 들어있어요. 어느 회사예요? 조경시설물. 어느 회사가 어딘데요? 어딘데? 나 그거 뭐야? 나 조경 기능사 있어요. 진짜? 그래? 이거 포샵이야. 살이 빠졌어요? 오,
아니야.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이 빠지나 보다. 편의점이요? 편의점 잘 되는데 내가 빚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살아야 돼. 몇 살이에요? 아, 28살. 어, 애기네. 여자친구 있어요? 눈이 너무 높은가 보다. 아, 28살이면 한데 한 35 넘어서 결혼하면 돼. 너무 빨리 할 필요 없어. 그치. 젊은 사람이 굳이. 그나저나 우리 그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해줘. 아, 역시 지금도 지금 현재 지금 찍고 있어요 제가. 그 손님은 안 나와. 나만 나와. 그래서 이제 편의점 일상 손님들 하기에 적게 이런 거 찍고 있거든요. 욕도 되게 얻어먹어요. 아, 그분들은 다 지인. 제가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막 시켰어. 그래가지고 뭐 해보라고 여러 사람들 소개를 해가지고. 그쵸. 어쨌든 제가 이제 한 달이 어쨌든 간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제일 잘하진 않아요.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픈데 제가 제일 잘하진 않고. 그죠. 다들 잘하고 계셔서 좀 다행이죠. 그렇구나. 우리 근데 김밥 진짜 맛있죠? 맛있더라고요. 3,000원인데 비싸요? 3,000원이야. 그치, 절대 비싸지 않아. 지금 편의점 김밥도 3,400원에. 그치, 그러니까 절대 비싸지 않아. 또 우리 또 이거 구독자분들 또 유니폼 입지 않았다고 또 자세가 잘못됐다 하시니까 또 이제 유니폼을 입어야 돼. 유니폼이 없네. 이 또 그래도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그죠? 막 입어주는 또 또 근무자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근무 유니폼도 안 입고 일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또 성실한 모습을 보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친절하게, 그죠? 아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보니까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댓글들 다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을 보면 물론 어린 친구들은 뭐 댓글을 좀 나쁘게 달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아직까지 살아보지 않았고 살아가야 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 수없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반항심도 있을 것이고 그 반짝반짝 좋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을 때이니 그 뭐 잘해도 밉고 좀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고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삐딱한 눈을 가지신 분들은 삐딱한 댓글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는 분들은 응원도 해주시고 애쓴다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군가한테 글을 남기거나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게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겠습니다. 요것은 4,400원. 네. 아, GS페이. 이래야 돼. 잘 쓰고 있어. 이거 진짜 괜찮죠? 자동으로 다. 그렇죠. 400원도 자동 할인돼. 역시 젊어야 돼.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제 저희가 이제 댓글 같은 거 남기시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을 보면은 우리가 물론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어서 오세요. 어우, 우리 VIP 손님. 힘들어 보이십니다. 네. 왜? 아, 그 회사는 너무 일이 많아 바쁘죠. 발주를 또 좀 해야 되니까 발주 창을 또 좀 열어놓고 커피만 드릴까요? 아니요. 담배도 드릴까요? 네. 역시.
아 근데 진짜 사실 담배 맨날 피라고 하기 미안한데. 아 요즘 감기 안 떨려. 나 담배도 뿌려야 되는데. 근데 요즘 독감 완전 세더라. 엄마도 한 일주일 된 거 같아. 일주일은 기본. 아 엄마도 지금 감기가 안 떨어지셔갖고 나이트 하나 드려야지. 저도 오십시오. 이게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제 나름대로 오시는 손님한테 웃어드리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한마디라도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손님을 접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에 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저희 가게에 오셨다가 또 다시 오고 싶은 가게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제가 손님을 바라보는 눈이 반가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관심과 그런 게 있어야 우리 집에 오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저는 정리정돈이 되게 안 되거든요. 워낙 또 그 어렸을 때부터 정리정돈 하는 거를 안 해보기도 했고 항상 이제 저희 집에는 딸이 둘인데 워낙 언니가 잘해가지고 저는 이제 정리정돈을 잘 안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또 촐랑거려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화상을 입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일들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안 시켰는데 그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저한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해야 할 일이고 그치만 접객을 하면서 즐거운 거는 힘들이지 않고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손님이든 젊고 어린 아이든 저희 집에 오는 손님을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조금 멀어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일주일에 한 번 올 수밖에 없어도 저희 집에 와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그 주말마다 오시는 어서오세요. 주말마다 진짜 꼬박꼬박 오시는 손님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 담배를 저희 집에서 사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는 그 저희 가게를 오시는 그 길에 편의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 오시는 분들한테 그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그러니까 감사함을 알고 있다는 거. 그 에세 체인지 1mm 두보루스 사시는 김에 사시는 손님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멜로 크러쉬 그 두 분이 가족 관계시잖아요. 두 보를 쓰기 사주는 손님 제가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에세 체인지 3mm 다섯 보로씩 사주시는 그 손님 계시죠. 제가 골프 치러 가시는 분. 언제 오실 겁니까? 그분들이 저희 집을 멀리서 오시는데 이렇게 와주시는 걸 보면 제가 그래도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저희 가게 저희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조금 아름다운 눈으로 저희가 뭐 연예인은 아니다 보니까 생긴 것도 좀 부족하죠. 그리고 뭐 사투리도 겁나 쓰고 뭐 말도 안 맞고 하더라도 저희는 아나운서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남들과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 진정성은 장난 아니거든요. 우리는 리얼이야 리얼. 어서오세요. 꾸밈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자신있게 보여줄 때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용기 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상처를 주시면 안 돼. 우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장님 제가 싼 김밥. 어저께 김밥을 너무 많이 먹어. 아하 3,000원입니다 담배 뭐 드릴까요? 할리아멘트 원 한 보루. 감사합니다. 한 보루. 아우 사장님 힘이 납니다. 힘이 나. 힘이 나는데 담배 없는 건 아니겠지요? 보자. 팔라멘트 원이라 했지. 아쿠아 오, 아쿠아. 아유, 이래 많은데 안 보인다. 요거 맞지? 요거는 카드. 요거는 서비스. 얘는 현금. 원이 비상. 완료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 1600원짜리. 이거는? 이거는 600원. 답변은 요 스마트 할게요. 안 돼, 안 돼. 네. 그래도 600원짜리.